1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귀한 축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틀린 곳에서 나오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 주신 것에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그 은혜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일생을 통하여 믿음의 인내를 이루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각자의 시간표를 발견케 하시며 이 세상을 살릴 유일한 길인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육신을 가진 나약한 존재들이라 보고 듣고 느끼는 육신적인 일들에 너무도 쉽게 넘어져 버리는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사용하시어 이 세상을 살릴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시겠다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노력이 힘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각이 기준이 되게 말게 하시며 우리들이 사상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그 교훈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게 하시사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유일한 우리들의 영적 무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신 주님의 언약이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 속에 말씀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과거와 현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또한 준비코저 복음 가진 후대를 세우라 하셨사오니 하나 RUTC를 축복하시고 자라나는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여 이 복음운동과 생명운동이 우리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복음운동이 우리 모든 영적, 육적 문제들을 치유케 하시며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품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늘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하며 확실한 길임을 깨닫고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 인도함 받아 나가는 한국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사오니 가짜 종교와 가짜 지식, 가짜 사상, 가짜 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진리를 가지고 진짜 성도와 진짜 복음으로 인도함 받아 허감으로 덮인 세상을 기필고 살려내는 진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인도함 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우리 예배를 왕 되신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시어 기뻐 받으심을 믿사오니 말씀의 은혜 속에 우리들을 인도하시어 우리들의 일생을 인도할 최고의 언약까지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사랑과 환경을 의식치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와 바른 믿음을 가지는 언약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기도가 되어지는 비밀을 붙잡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롭고 주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한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자신과 교회와 업의 전무후무함 은혜 속에 참된 믿음의 확신과 현장 살리 전도자로 인도함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오력을 더하시고 주실 말씀이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준비시키옵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 속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한 명도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도함 속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 소리에 모든 허감 세력과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 해외 성도님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신앙인들과 그들이 모인 장소에 동일한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예배의 참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늘 이 한 날도 세상 살릴 믿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오직의 길로 새롭게 시작하라, 오직의 길로 새롭게 시작하라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어느 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과정의 실패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성공도 과정의 성공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과만 좋으면 됐지 과정은 어떻든 상관없다. 그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들이 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사실은 결과는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면은 과정들을 정말 잘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만들어 가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결국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순간순간을 살면은 세계를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만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 앞에 세 길이 있고 네 길이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길만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도 있지도 않은 중간 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가도록 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부분에 속아가지고 종교 생활에 속아요. 자식이 자신이 위안을 받고요, 또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두 길만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말씀했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 길도 아니라 딱 두 가지 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은 이 두 가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과정을 만들어 가느냐가 나중에 중요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데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된 자리에, 가장 중앙에 두 산이 있습니다. 거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9절에도 나오죠. 거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한복판에 있는 이 그리스 땅과 에발산을 누구나 다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 그림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요, 에발산에서 그림심산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선포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산은 쌍둥이 산처럼 같이 이렇게 마주보며 서 있는 산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항상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까?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아무렇게나 가정들을 무시하고 정말로 방황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는요, 순간순간이라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나중에 굉장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서 금방 결과가 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금방 결과가 나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계시고요, 결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금방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금방 올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온다면 누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방 오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방 오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그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한참 후에 오는 것인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또 쏟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각자에게 시간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성공해야 할 것인가, 어떤 가정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서론을 많은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단어를 말한다면은, 여러분, 응답 이전에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놓고 나가는데 아닙니다. 응답 이전에 영적인 상태가, 지금 내게 영적인 상태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분명히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여러분, 과정을 아무렇게나 여긴 사람들은 다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외로워도 과정을 만들어간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깃발을 꽂게 되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이 그냥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왜 중요하냐? 그게 바로 내일을 결정하고 있고 내일과 관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본다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가 순간순간을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광야에서 쓰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된 역사들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두 가지 배경 속에서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두 가지 배경 속에 살고 있느냐?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1장 3절에 보면은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과 어둠의 두 가지 배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두 가지 배경 밖에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가 사단인가, 악령인가 성령인가, 두 가지 배경 속에서, 두 가지 근본 속에서 모든 인생들은 살아갑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세 가지 배경도 아닙니다. 두 가지 배경. 오직 그리스도냐 마귀냐, 이 두 가지 배경 속에서 모든 인생들은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근본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요,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열심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길, 두 가지 배경 속에서 결국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착하다, 똑똑하다, 열심히 있다, 물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물론 좋겠죠. 또 모두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게 필요 없다는 말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부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근본, 두 길 따라서, 두 배경 따라서 움직여지고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한 건 많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다 전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똑똑하다, 아, 저 사람 참 반듯하네, 저 사람 참 열심히 산다, 참 멋있다, 참 잘한다, 모든 것 판단한 것 보면 거의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온갖 모든 것들을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치중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인데 그게 증거다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거기에 온갖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치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온통 관심은 뭐냐? 보이는 것에만 관심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살고 성공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는 영적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물론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배경을 모른다면 그 성공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돼요. 세상에서 축복받았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축복받았다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게 정말로 축복일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 두 길과 두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여기에 판가름 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두 길과 두 배경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무슨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야 되고 순간순간 내가 믿음의 과정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과정들을 만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전부 다 흑암의 과정들을 만들어가요. 그들이 가는 길이 빛이 아니고 어둠과 빛 두 가지 길인데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가면 갈수록 흑암의 과정들을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심부름하게 되고 악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요, 결국 어둠을 쫓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전부 다 흑암의 과정들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의 과정들로 만들어져 있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문제 생기면 낙심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안에 흑암의 과정들로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요, 흑암의 과정으로 분노, 또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다툼, 두려움으로 습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우울증, 정신병, 공황증,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 흑암의 과정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흑암의 과정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것이 바로 정신병 시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과정들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에 흑암의 과정들이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바벨탑으로 모두가 다 흩어지고 소통이 안 되지는 흩어지고 결국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 우리도 모르게 믿음의 과정들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고 우리 안에 흑암의 과정들을 만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불신자들은 당연히 이 속에 있지만은 신자들조차도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믿음의 과정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과정들을 만들어 가면은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 여러분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 여러분에게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거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문제다, 문제로 안 봐요. 아, 이게 답이다라고 봐요.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내게 있는 고통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아, 이것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핍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에 초대교회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을 붙잡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뭐냐? 핍박이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모든 로마가 일어나서 초대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무너졌느냐?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오직 복음이라는 초대교회 원색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애굽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핍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희생제사 오직 비밀을 붙잡게 하셨다라는 거. 정말로 믿음의 과정들 속에 만들어지고 있다면은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답이에요.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내게 복이에요. 왜냐? 그 고통에서 내 안에 있는 흑암의 역사들을 보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들을 보여지니까. 핍박도 그냥 단순히 핍박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중요한 기회를 문을 여시는 축복의 역사들로 보여지니까 핍박이 핍박으로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과정들이 내게 만들어지게 될 때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특징들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훌륭한 생각과 반대로 하면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 여러분 뜻에 원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말씀했고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는데 그때에는 2장 3절에 중요하게 말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을 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했어요. 잘 알아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반대로 하면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굉장한 믿음의 과정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서 믿음의 과정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과정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에게 순간순간 믿음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 주신 겁니다. 그것으로 순간순간 나를 순간순간 지금 우리의 삶을 그 속에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 주신 것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어디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의 영에 담겨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힘을 얻게 되고요. 영이 힘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에덴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과정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우리 영이 힘을 얻게 되고 영이 힘을 얻게 되면은 세상 환경들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참된 행복과 축복이 나타나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이 힘을 얻는 이 축복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나타나고 237의 빛으로 그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업과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 속에, 나의 모든 축복 속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9가지 세팅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9가지 세팅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가증을 쌓아나가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이 9가지 세팅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이 9가지 세팅을 놓고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의 과정들이, 하나님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과정들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역사가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축복된 것을 제대로 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예배도 대충 드리고요, 이걸 모르니까 나가면서 말씀 다 잊어버리고 또 한 주간 여전히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의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입니다. 순간순간입니다. 오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주신, 위에서 주신 것들을 붙잡고 최고의 믿음의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의 과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배경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바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복잡하십니까? 진짜 우리의 두 가지 배경을 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요, 정말로 복음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복음과 상관없이 되고 성령 인도받는 부분들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고요, 믿음의 가정들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흑암의 가정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파고들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은 제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을 놓치니까 원네스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는 자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말씀 속에 있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똑똑히 일을 잘하느냐 물론 중요하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니에요.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 그 말씀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2022년 내년도 이 세계복음을 위한 직원 임명하는 시간 이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도 그래 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말씀의 흐름 놓치지 않고 말씀 흐름 따라가면은 가장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은 분명히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저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부분들이고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놓고 기도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흘러들어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숙제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 방에는 시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또 시간이 있든 없든 계속해서 메시지를 틀어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든지 말씀 흐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모든 일들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잘한다,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결국 반대가 나오고 원리스가 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복음만이 절대적인 배경이고 절대적인 기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기준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배경이 기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 배경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절대 기준이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해석할 때도 정말로 이게 복음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 사실을 봐야 되고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게 정말로 복음에 유익한 것이냐 유익하지 않는 것인가 그 사실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틀리다 맞다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아무리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틀리다 하면 틀린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틀리다 하면 틀린 것이고, 내가 아무리 바르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그리스도가 기준이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기준되고 세상에 배경된 것은 반드시 바벨탑처럼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 기준이 되시기를 바라고 복음만 절대적인 배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했어.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면은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또 나는 복음 안으로, 절대적인 기준인, 절대적인 배경인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순간순간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면서 어느 날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성공의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여러분에게 몰려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신들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흑암이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는 파수망대가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 세계가 소통되어지는 안테나의 축복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만 절대적인 기준이요 배경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 가므로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아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기도하기 전에 2022년 우리 직원 임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그 출석 헌신 봉투 함에 같이 2022년 세계 복음을 위한 직원 임명이라는 유인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뒤편에 남녀 전도회 임원들까지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한 곳에라도 자기 이름이 기록된 분들은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한 곳에라도 자기 이름이 기록된 분들은 이 자리에 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한 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될 귀중한 직원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12월 둘째 주일에 함께 기도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실을 아시고 정말로 여러분 중심에 내가 2022년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오직 복음 기준으로 오직 복음 배경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한 마음들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당회가 여러분을 임명하는 것이지만 교회가 여러분을 임명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세계 복음을 위한 직원 임명에 귀중한 축복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서셨고 또 하나님이 이 한 시대를 살릴 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이 자리에 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237 시대를 놓고 만 명의 성도를 회복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말씀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기준되고 그리스도만 배경으로 삼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종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것들로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세팅되어져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주의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분들 나가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237의 빛의 축복된 역사들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이 자리에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지고 영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된 행복과 축복의 역사들을 날마다 누리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개인과 업과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들 때문에 이러한 축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평생에 하나님 주신 건강함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며 237 선교하는 이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선 모든 주의 종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에게 갑절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광고 영상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9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하나 RUDC 예배로 드렸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4일 화요일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2022년 신년도 직원임명이 오늘 1, 2부 예배시간 중에 있습니다. 예결산 통과를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세례교인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초등부 교사준비실에서 있습니다. 하나 RUDC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남녀전도회원회와 운영위원회가 12월 19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권찰의장부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린이집 교사 채용 안내입니다. 대상은 만 50세 이하, 후대의 사명과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을 자이며 문의는 하나렘 어린이집 또는 김미러 원장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봉사요원을 모집합니다. 음향, 영상, 인터넷 운영, 자료 편집 및 출판, 조명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12월 31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달력을 한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 식당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제대학원 8강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이 12월 14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교회 전도캠프 예배가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12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237 메시지 흐름 집중훈련이 12월 17일 금요일 오후 7시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회비는 10,000원으로 12월 15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및 랩런트 데이 훈련이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RUTC 방송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입대 전 랩런트 인턴십 훈련이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세계군선교연합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남아 전도집회가 12월 21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50,000원으로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캐나다 랩런트 대회가 12월 23일 목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50,000원으로 12월 16일 목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김시온 신학생, 이이슬 집사, 하정미 권사 첫째 딸 결혼식이 12월 18일 오후 2시 엘파소 하우스 웨딩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낮 12시 2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마카오 편. 먼저 소개해드릴 나라는 동양의 작은 유럽 마카오입니다. 이 나라는 1894년에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어 여러 단체 선교사들이 중국, 필리핀, 일본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던 곳이었는데요. 지금도 많은 성당과 유적들이 남아있어 25곳이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99년에 독립한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영향으로 카톨릭 문화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카톨릭 신자는 7%밖에 되지 않는 반면 중화권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약 80%가 불교 신자이며 개신교 신자는 1.8%에 불과합니다. 마카오는 동양의 라스베가스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카지노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국내 총 생산의 55%를 차지하며 2019년 기준 아시아 경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 공산당의 카지노 규제 강화법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산업이 마비되면서 국가 전체의 경제 또한 휘청이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 선교사들을 통해 아시아 두 번째로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곳에 과거, 현재, 미래에 완전히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마카오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를 세우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된 배경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순간순간 지금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오직 복음이 기준되고 배경된 오직의 길을 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방송교체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며,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참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예물을 통해서 많은 후대들이 세워지고 정말로 저주와 재앙의 현장들의 복음의 역사들 가지고 해결할 제자들이 세워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바 되어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의 기준과 배경이 됨을 알고,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의 길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특별히 2022년 세계 복음을 위한 새로운 직원으로 임명된 모든 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